네, 카카오뱅크가 연말까지 마이너스 통장 신규 대출 중단하기로 했는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이라든지 또 카카오뱅크까지 불러서 가계대출 관리 요구를 했잖아요. 이게 다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유재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카카오뱅크가 분명히 가계대출 관련해서 일단 또 제한을 둘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 시기가 상당히 좀 빨리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건데요. 지난 29일에 금융위가 이제 대형 저축은행 세 곳과 카카오뱅크를 소집을 했죠. 그러면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좀 해라라고 협력해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고 주문을 했고 그에 따라서 바로 이제 카카오뱅크가 거기에 화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상자는 뭐 고신용자입니다. 고신용자라고 한다면 신용평가 점수가 821점 이상자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터넷 뱅크들은 이 중저 신용대출에 더 특화되었기 때문에 이쪽은 유지를 하면서 다만 고신용자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당국이 저축은행을 소집하면서 거기에 이제 카뱅까지 끼워놓은 이유가 뭘까라고 좀 보신다면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대출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지난해 말 대비해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일반 이 시중 은행들이 약 2에서 7%인 것을 고려할 때 확실히 좀 빨랐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뭐 제한하고 중단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풍선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카뱅이 사실 대출 관리를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달 초에, 그러니까 지난달 초에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축소를 했고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도 최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신규 대출을 아예 중단을 해버린 건데, 이렇게 아예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한 것은 지난 8월 NH 농협 은행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NH 농협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을 이제 취급을 중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본다면 이제 카카오뱅크가 또 최초의 사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끝이 또 아닙니다.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냥 일반 신용대출이나 일반 전월세 대출의 한도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국 눈치를 매우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대출 수요자들은 좀 우려가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카카오뱅크 경쟁사라고 하면 토스뱅크도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주 이제 출범하는데요. 대출 수요가 그렇다면 토스뱅크로 몰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정확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부터 카카오뱅크가 이제 대출을 중지를 중단하고. 했습니다. 근데 중단했는데 5일날 새롭게 토스뱅크가 출범하면 수요가 다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사전 신청 고객만 봐도 9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들 대상으로 처음 이제 앱을 이들에게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 출범을 하기 때문에 당국의 어떤 규제에는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토스뱅크에서 상품 라인업을 일부 공개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신용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7천만 원입니다. 이거 은행권 최고 수준이고요. 금리는 약 2.76%에서 15%. 근데 지금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평균 3%대, 인터넷 뱅크가 4%대를 고려할 때 매우 매력적인 그러네요. 상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고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2.76%의 금리로 2억 7천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저기 다 막아놨는데 당연히 이제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다만 지금 업계에서는 이게 너무 과도한 모객 전략이다라는 비판이 좀 있고요. 이게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성이지 지속 가능성은 좀 의문이다라는 비판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스뱅크는 인터넷 뱅킹만큼 중저 신용자 비중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연말까지 35%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대출 전략을 지속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수급 상황 보면 특히 기관들의 코스피에서 매도 물량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연말 될수록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 보이고 또 특히나 또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등 보면 물량 나오는 거 보면 공매도 물량이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카카오뱅크 또한 코스피 200 지수 편입 후에 공매도 타깃이 되고 있는데 당국 규제까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상황이.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모회사 카카오에 규제 이슈가 있었고 그게 한 9월 7일 날 발생을 했었죠. 네. 그리고 9월 10일 날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을 하면서 공매도가 가능한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계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그렇죠.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오늘도 뭐 4% 가까운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거 공매도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가 내용을 좀 보시면 공매도가 가능하게 된 9월 10일 날짜를 보면 이날 공매도 규모가 1,62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하루 총 거래 대금의 이게 34.7%. 그러니까 하루 거래한 것 중에 35%가 공매도 거래였다라는 그래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날 뭐 공매도 금액이라든가 비중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차 잔고 규모도 694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 694만 주 잘 기억을 하시고 왜냐하면 이 대차 잔고라는 것은 어떤 공매도의 선행 지표잖아요. 그렇죠. 대차 잔고가 네. 있어야 그걸 가지고 공매도를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랬는데 이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내용을 좀 보니까 공매도 거래 대금이 3,730억 원 규모. 이게 전체 거래에서의 차지하는 비중도 약 13.5%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은 비중으로 지금 다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네. 30일 기준의 대차 잔고가 1,465만 6,600주. 금액으로는 이게 약 1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 대차 잔고 공매도는 사실 주가가 하락을 하면 공매도 매력이 떨어져요. 이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대차 거래 잔고가 늘고 있다는 것은 추가 하락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다라는 그렇죠. 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여전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기관 투자자들의 최근 매도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9월 한 달간만 7,436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삼성전자 이어서 두 번째 순매도 종목이 네.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되고 전문가들이 그런 면에서 이런 뭐 규제라든가 어떤 공매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주가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네. 당분간은 조금 더 신중한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